소금입니다. 제가 오늘 리뷰해드릴 거는 모던하우스의 레디백이에요. 크기가 조그만한 거랑 큰 게 있었는데 얘는 큰 거고요. 40cm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정확하진 않을 수 있어요. 이걸 왜 샀느냐. 비싼데 솔직히 2만원 저렴하진 않아요. 딴 거 키려고 다 비싼 거 같았던 것 같긴 한데 3만원이었나? 이건 2만 얼마 되니까. 네, 이 짱구 레디백보다 확실히 사이즈가 크고요. 일단은 좀 더 사이즈 크고 이 망할 종이 박스 때문에 좀 힘들어. 진짜 만든 거지만 깨끗이 정리하고 싶고 얘는 버리고 싶어서 샀어요. 구매를 했고 일단은 제가 이거를 정리하려고 산 거니까 정리를 일단 해보겠습니다. 여기 밑에는 리뷰했던 인형들, 그리고 얘는 인형 옷이에요. 위에 이것도 여기 올려놓을 수 있는 거를 상자로 해놨는데 얘 정리를 다 하면 이건 버릴 생각입니다. 얘 맡고 있어서 솔직히 이뻐 보이진 않아요. 딱히 바구니만 따로 빼서 쓸 수 있으니까 일단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다 들어갈 수 있을는지. 꼬꼬다 진짜 많이 들어가요. 여기에 있던 거 싹 다 치웠거든요. 버리려고. 그래서 여기 인형 지금 3마리 다 들어갔죠. 그리고 이거 본죽통에 그냥 칭케이스 하나 있거든요. 칭키 하나 있는데 이거 들어가 있고. 근데 죽통 없이 버려도 되긴 해. 그리고 이거 악기, 애기 악기랑 이거 인형 옷. 여기 나팔도 인형 나팔도 같이 들어있어요. 안 보여서 그렇지. 그 안에 보면 인형 꼬리들 모아놓은 거랑 진짜 이거 니키, 최근에서 구매했던 시이나 니키. 여기 뭐였지라? 폭스 니키. 여기다 뭐가냐고? 여기 이거는 레신 램프예요. 끈적끈적하긴 한데 전선 연결되어 있어서 아직 고장은 안 나 있고 조금 비싸요. 만 원 좀 넘을 거예요. 그리고 얘는 이제 안 쓰는 통인데 플라스틱 통인데 악기 이런 거라 그냥 보관용이고 얘도 지금 비어있는데 그냥 천조가리 뭐 이런 거 들어있어. 별로 잡템이에요. 이렇게 넣어가지고 보관을 하면 쏙 들어갈 것 같거든요. 꽤 많이 들어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서 좋네요. 그리고 플라스틱 용기는 최대한 제가 부피를 줄이려고 바나나맛 우유 용기랑 비닐이랑 해체를 해서 다른 곳에 이제 넣어줬어요. 구매를 하려고. 얘 다 들어가면 잠기고 한번 볼게요. 잠긴 것 같아 근데 왠지. 잘 안 담겨서 힘들겠지만 어쨌든 잠기긴 잠궜다. 되게 많이 들어가 생각보다 커가지고 이제 이거 닫아서 보관만 하면 되거든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닫아볼게요. 틀긴 했는데 닫았어요. 약간 조금 찌그러진 것처럼 빵빵한데 엄청 빵빵하죠? 보관 되게 잘 됐어. 캐리어에 은근 진짜 많이 들어가네요. 되게 만족스러워요. 2만원대라 좀 비싸다 생각했는데 그렇지도 않아. 되게 사이즈 커서 저는 만족스러워요. 작은 것도 나중에 구매할 것 같아. 왠지 되게 마음에 들어. 단단한 케이스, 하드 케이스라 딱히 부서질 것 같지도 않고 보관에도 용이하고 되게 모던한 심플 다 좋은데요. 디자인도 느낌도 만족스럽습니다. 위에 밥은 신경 쓰지 마세요. 제 전용이거든요. 예쁘다. 어쨌든 이 더러운 상자 이제 치워야겠죠. 이 세워져 있던 거 결국 위에 올려서 또 더럽다는 거. 결국 버리지 못하고 쌓아놓는 물건들. 나중에 또 케이스 이거 사 이런 거 사면 또 정리를 위 하면 되고요. 일단 아래는 좀 그나마 깨끗해졌어요. 내 방이 레디백으로 가득 차겠는데 어쨌든 그냥 되게 많이 들어가서 좋고요. 제가 경험해보니까 그나마 조금 더 깨끗해져서 나름 만족스럽습니다. 별점은 5점 만점에 4.9점 정도? 진짜 높이 준 것 같아요. 리뷰한 것 중에 이때까지 맨날 다 낮게 줬거든요, 거의. 네, 되게 좋아요. 일단 써보니까 너무 좋은데? 만족스러워. 나중에 작은 것도 아마 구매할게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리뷰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되게 간단하게 끝났죠? 안녕, 여러분. 레디백 덕분에 이걸 버리게 됐어요. 이거 버려도 되겠죠? 딱히 쓸데가 없어 것 같은데 위에다 항상 올려져 있던 거라 넣으면 들어갈 건 하긴 한데 한번 해볼까요? 위에 공간이 있긴 한데 좁아서 안 들어가지네요. 그리고 이게 다 지저분해. 소모세트 상자라서 그냥 버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거라도 버릴 수 있게 해준 게 어디야. 맨날 이것 때문에 고생하고 막 짐도 많고 이랬는데 쉬우니까 되게 좋다. 경험상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딸기 우유랑 콜라 이런 거 마실 것도 지금 방에 있거든요. 이것저것 치우다 보면 금방 깨끗해지겠죠? 어쨌든 이걸로 만족스러운 리뷰를 했습니다. 힘들었다. 어쨌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힘들어서 멍 때리게 돼. 밥 먹어야 되는데 배고파요.
청소를 되게 오랜만에 했어. 아, 그리고 우유가 있으니까 미숫가루 다 넣으면 되겠구나. 맨날 잊어버리네. 살찌겠어요, 이러다가. 너무 잘 챙겨 먹어요. 어쨌든 이것도 뭐 만들고 싶으면 만들고 싶긴 한데 애매해가지고. 사실 제가 최근에 정리를 또 하잖아요. 돈을 좀 들여서 선반을 사니까 굳이 이런 종이박스로 만든 건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선반을 또 사고 싶어요, 사실 돈이 있으면. 근데 제가 또 빚지고는 못 사는 성격인데 요새 돈을 많이 쓰다 보니까 돈이 또 많이 없어. 그래서 또 보관하긴 하는데 갚아야 될 돈들도 좀 있어요. 치과랑 산부인과를 요새 많이 갔더니 돈이 10만원, 20만원 금방 깨져가지고 다 이번 달 월급으로 메꿔야 되거든요. 좀 애매해가지고 되게 힘든데 또 열심히 사는 거 좀 이러다가 돈 많이 벌고 싶다 진짜. 어쨌든 인형은 책 더 이상 사기 힘들 것 같아. 좀 많기도 하고 당분간은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 어쨌든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래도 돈 다 안 쓴 게 어디냐. 좀 최대한 돈 남기긴 남겼다. 많이 못 남겼지. 그래서 좀 우울하긴 한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금방 우울해지면 좋지 않죠. 제 방은 보관함으로 꽉 찰 것 같아요. 레디백 한 10개는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선반이라도. 근데 선반을 하나 사놓으니까 엄청 좋긴 해. 큰 걸로 사세요, 여러분. 사실 거면 웬만하면. 저는 쓰레기를 지금 안 버려갖고 좀 많거든요. 이것도 버려야 되겠습니다. 칼라맛이 먹고 싶은데 어떻게 먹는지 잘 몰라서 알려주실 분 있으시면 좀 알려주세요. 어쨌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짜로 안녕. 근데 여기 청정원 종합 16권 누가 봐도 선물세트 상자 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 졸려. 이거 진짜 씻고서 얼마 있다 바로 자야겠어요. 너무 피곤해요. 멍 때리게 돼. 오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생각해보니까 제가 분홍색 박스도 있어요. 큰일 났네. 진짜 더럽다. 영상 마치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 게 분홍색 박스도 있어갖고 정리할 게 진짜 꽤 많다는 거. 정리함으로 내 방 진짜 꽉 차버리겠어. 아, 정리해 신님, 저희 방을 좀 도와주시고. 다리가, 아, 터뜨려줘. 다리가 요새 너무 아파. 갑자기 너무 아픈데. 마사지건 하고 잘까요? 이렇게 저리 비 오려나? 비 오려고 그러면 항상 이렇게 아프더라고요. 제가 요새 근데 돈이 없는 게 또 캐빈에서 샀죠? 고민형 줬죠? 10,000원이면 금방 나갔네. 아, 이제 아낄걸. 후회된다. 예쁜 거 못 참은 성격이. 근데 물건이 좀 많아져서 비우긴 해야 되는데, 그쵸? 아, 다리 엄청 아파. 재활용으로 이쁘게 만들고 싶은데 아무래도 화장품만큼 이쁘게 못 만드니까 이렇게 시나무로 스티커 이런 거 보면은 안 살 수가 없잖아. 아, 진짜 봐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헛소리 너무 많이 했어. 스티븐 박스는 잘 쓰고 있어요, 그래도. 저것도 언젠간 치워버려야 될 것 같아요. 안녕. 재활용하면 그래도 쓸모 있어서 좋긴 하다. 필요할 때 버려주면 되니까. 저를 버려주면 청정원.